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많이 좋은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그동안의 조정을 이겨내고 오늘 월요일 오래간만에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지금 오늘 35.39 포인트가 오르면서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코스피가 갑자기 16포인트에서 삼성전자가 2시부터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5분봉을 보면 아침에 또 하락하던 주가가 그죠? 아침에 내내 하락하던 주가가 힘이 약세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서부터 급상승을 해버렸죠. 자, 그 얘기는 HBM에 대한 그 지금 뭐 통과했느니 안 했느니 로이터 통신과의 그 다툼. 그래서 아침에 떨어지더니 아마 하반기부터는 HBM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하이닉스의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HBM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그것을 메꿀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갑자기 여기에다 플러스 AI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면서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이 갑자기 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AI 관련해서 또 한미반도체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서 내려왔지만 개인들이 이제 팔았죠. 안타깝게도 오늘 상당히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만 8천 주를 팔고요. 외국인들이 36만 주 기관 투신 연기금 다 사는데요. 개인들이 팔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벌리고 있는 것이 차익 실현 나간 거로 개인들이 보기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AI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전력 테마로다가 강하게 난게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전기 관련 종목들은 계속 나가고 있죠. 거기에 아울러 이제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한다. 더군다나 두산 에너빌이 미국의 SMR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원전 테마가 불이 붙으면서 강하게 나갔죠. 두산 에너빌. 자, 이게 우리는 이미 요거는 안 샀는데요. 두산 에너빌은 안 샀는데 이미 원전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며칠째 계속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뭐 이거가 미국의 SMR 갈 줄은 몰랐고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솟구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유전들이 수익을 챙기는 뭐 수익을 당장 파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이 제법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테마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주도주로 가는 사람 그죠?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걸 우리가 해야 계좌가 커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뭐, 원전에 대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늦어도 최소 7월 달까지는 확정되지 않을까. 7월 이전에. 거기다가 또, 오늘 2조 원 규모의 7월 이전. 거기다가 또 SMR에 대한 두산 에너빌이 그죠? 미국의 SMR 기업에다가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걸 갖다가 납품하는
2조 원 규모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주들이 갑자기 나갔죠. 그래서 현대산업 아니 뭐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린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이 안 사본 사람들은 이게 왜 나가냐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저희는 이미 원전 관련 종목들을 선행으로 다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울러 시장이 상승하면서 오래간만에 2차 전지 양극재가 나갔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바닥에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등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어요. 최소한 추세 전환을 나와야 뭔가 보여주는데 그렇지는 못했지만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래간만에 계좌가 손실 났던 것들이 많이 복구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나가는지 그걸 찾는 그런 공부를 하셔서 내가 선행으로 매수하면 결국은 수익은 극대화된다고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나가고 원전이 왜 나간 거냐 하면 AI에 대한 확산, 전력량 급증 이런 것들이 결국 두산에너빌이 수주와 함께 AI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전력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전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선 관련,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낸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가 사갖고 있는 현대일레기입니다. 주도주로 계속 가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안 팔았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죠? 8% 넘게 올라갔다가 또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보는 눈을 키워서 이렇게 가져가줘야 텐베거를 먹고 지금 1400%가, 19,000원 쳐서 1400%가 넘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금감원이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저도 8월 14일 이후에는, 8월 14일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시행을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는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요. 좀더 진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저도 아마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유튜브에 종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얘기, 흐름, 이런 것이 경제의 흐름, 이런 거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 양방향 소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니까요. 많은 시청하고 또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사랑입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